다 말았어? 이번에 축구는 7시에요, 7시에. 자다 일어나도 돼. 오케이. 오케이. 승리는 우리의 전통이다. 아, 5시에요? 아, 미안. 아, 죄송합니다. 5시라고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죄송. 아, 오늘 5시에요? 7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알았네. 자, 우리 아웃핏분들 잘 들어요. 지금 크라운 쪽으로 적들이 몰려오고 있거든. 자, 우리 TI 엘로이스 주식회사 이동. 지금 우리 크라운 먹힐 것 같아. 크라운 치고 오려고 지금 3파전 할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이동 형들, 썬더러분들 잠깐 대기해서 아군 보병들 태우고 가세요. 정말 탱크. 오케이. 자, 썬더러 타고 이동할 준비. 안 들린다고? 들릴텐데. 음성. 지금 여러분들이 끈거 아니에요? 아니, 음성 단축키 아웃핏 보이스 채팅 왼쪽 컨트롤 봐봐, 되잖아. 아니, 아프리카 방송 말고. 형들 안 들려요? 아프리카 말고 그냥 인게임 보이스 채팅 들린다잖아, 사기꾼들아. 자, 우리 아웃핏 분들 TILO의 주식회사 바로 이동. 우리 아웃핏 분들은 자 12시 방향에 TILO의 주식회사 먹고 세레스 수경잭에서 먹고 자 크라운 방할 거예요. 크라운 방어. 우리 지금 크라운이 문제야. 바이오 고립은 필요 없지. 자, 형들 이동하세요. 12시. 이거 운전수 어디 갔어? 운전수. 뭐야, 이거 운전수 없나? 아, 있구나. 뱅골 필요 없어. 뱅골 필요 없어요. 아군 남아 있어. 지금 크라운 먹히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TILO의 주식회사 먹고 그다음에 크라운 쪽을 방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3파전이잖아. 나댄님 어디가? TILO의 주식회사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자, 12시로 이동. 크라운 먹어야 돼, 크라운. 크라운 뺏길 것 같다, 좀 있으면. 세레스 수경잽에서도 먹힐 것 같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기갑 부대들이 그걸 눈치채야 돼. 아, 여기를 요쪽에 주력 병력이 넘어오는 게 딱하니 보이는데 48명 이상이야. 좀 긴급한 상황이야. 여러분, 이거 충전기는 합성 안 돼요? 무조건 800씩 써야 되나? 그리고 왜 일식 계속 다냐? 짱나게. 아, 원래 장착하는 그 순간부터 달아요? 그래요? 크라운에서 탱크 뽑을 수 있나? 뽑을 수 있죠.
자, 우리 아웃핏 분들한테 얘기할게요. 보병 분들 중에 내가 탱크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라운 있죠? 바로 옆에 3시 방향 거기서 탱크 뽑아가지고 방어 준비하세요. 지금 아마 세레스 수경제배소 11시 방향에서 오는 주력 병력들이 아마 기갑으로 이루어진 부대일 거야. 자, 크라운에서 탱크 뽑으실 분들은 탱크 뽑으세요. 난 정찰 갔다 올게요. 얼마나 주력 병력들이 있는지. 정찰 갔다 올게. 주력 병력을 봐야겠어. 온다, 온다. 오네. 기술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맵이 좀 왜 이렇게 어렵냐? 한번 갔다 올게요. 얼마나 적병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저건 뭘까? 좀 있나 보네. 오케이. 설치해놔야겠다. 어, 이거 왜 없어? 짱나게. 자, 형들. 자, 크라운 방어입니다. 크라운 방어전. 지금부터는 크라운 방어전이에요. 적 주력들은 지금 크라운 12시 쪽에서 치고 들어올 거예요. 다들 준비하시고 크라운 방어전으로 가겠습니다. 죽으려고. 출발! 자꾸 죽었다, 그래도. 발표 죽냐? 개 어이없네. 자, 형들 잘 들으세요. 적주력은 12시고 지금 요기 지점 있지, 11시 방향 언덕 아래 요기 아마 썬더를 이용해서 적 보병들 옆치기 우회기동 들어올 거예요. 지금 헤비 어설트 분들이나 맥스 분들 또는 대기갑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저쪽에 정찰하면서 썬더를 밑에 펼칠 준비해. 내 썬더를 저기 갖다 놔야겠다. 자, 11시 방향 계곡 밑에 조심하세요. 분명히 올 거예요. 저기 분명히 온다. 저거 분명히, 이게 전술적으로 보면 망치와 모루라는 건데, 망치 쪽, 모루 쪽에서 이제 몸을 대주면서 시선을 끄고 몸빵해주면 망치, 이제 망치가 갖다 후려버리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좀 한 점수로 하지 내가 또. 절로 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아, 밀지 마봐. 형 밀지 마봐요. 프라우로 한 대 나 따라와.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려가서 우회 기동할 수 있는 우리 그걸 만들어내야겠다. 조종이 왜 이렇게 빡시냐?
자, 우리 기갑부대 형들, 자, 헤비 어설트 전진하고 맥스 전진하세요. 여기 보병 뒤치기로 쓸어버릴 거니까, 자, 우리 11시 방향 썬더러에서 부활하시고, 보병분들만, 기갑 형들 제외하고, 기갑제하고 보병분들 와가지고 맥스나 헤비 어설트 엔지니어 전직에서 뒤치기 가담하세요. 자, 목표는, 자, 언덕 지점입니다. 그냥 요 근처로 그냥 쓸어버리세요. 고! 오케이. 우리 썬더로 때린 거 누구냐? 형들 썬더로 지킵시다. 썬더로. 넌 뒤졌다. 감히 내 썬더를 건드려? 개자식이. 죽어, 새끼야. 빡! 금방 진유해서. 썬더로 소리 좀 해주세요, 형들. 자, 적기감 및 보병 보입니다, 형들. 자, 다 좀 뭉쳐가지고. 자, 뒤치기까지, 뒤치기. 자, 최우선 목표는 썬더로를 잡는 거예요. 자, 썬더로 12시 방향에 보인다. 잘했어, 잘했어.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자, 형들 크라운 밀었으니까 바로, 자, 땅개로 가겠습니다. 자, 세레스 수경잽에서 미세요.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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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난 썬더로 갖고 와야지. 우리 뒤치기 전략 나쁘지 않았잖아요. 방금 괜찮았지. 가시 미니비 한번 보고 가야겠다. 오케이, 됐어. 오, 조심조심 칠 뻔했네. 아, 여기서 그게 안 되네. 조심해. 자, 형들 부활해서 점령 먹죠, 점령. 잘했어요, 우리 스쿼드. 자, A지점 먹겠습니다, A지점. 자, 전방. 전방 9시 방향에 맥스 떴다, 맥스, 맥스. 전방 9시 방향. 자, 건물 9시 방향. 위치 지정해드릴게요. 자,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자, 미니맵 한번 보고 맥스 있는 지점 확인하고 치고 들어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회 기동을 해가지고 점령지 먹을 거예요. 탱크까지 있는 거 봤지? 자, 저쪽에 썬더로도 있다. 위치 확인해. 자, 지금 9시 방향에 썬더로 포함해서 탱크, 맥스 다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A 지점 먹을 준비해. 고. 자, 썬더러, 탱크, 맥스 전부 제거하면서 A지점으로 이동할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크라운 방어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아군들이. 자, 우리 탱크 썬더러 박살난다. 자, 찰리 8번, 찰리 8번 프라우로 소리해주세요, 엔지니어분들. 찰리 8번의 프라우로 뒤로 백하면서 엔지니어 소리받아. 그거 부서지면 다시 뽑는데 시간 오래 걸려. 자, 프라우러 8번. 자, 백백백 찰리 8번 백. 자, 엔지니어분 수리해 주시고. 탱크는 주력 병력이기 때문에 아껴야 돼. 저거 날려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더를 빡시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목이 좀 쉰 상태라 가지고 내일 유튜브 녹화도 있어가지고 목을 좀 아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약 먹고 있어, 목이 안 좋아서. 나이스 뒤치기. 자, A 지점 지키겠습니다, 형들.
잘하고 있어. 제가 쏘는 건 반동이 없는 이유는 일부러 이걸 쓰고 있어요. 라이노라는 건데 얘는 사격 속도가 650이 그거 RPM이야. 근데 이 기본 무기는 750RPM이라 가지고 반동이 되게 세요. 연사력 때문에. 명중률은 똑같은데 기본총 아니야.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반동, 수직 손잡이가 상급 수직 손잡이라 가지고 좌우 반동을 좀 더 잡아줘요.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그 설문조사로 받은 건데 지금 신무기 같은 그거 이무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손잡이 하나밖에 없잖아. 상급 수직 손잡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이걸 쓰고 있습니다. 반동 잡으려고. 이벤트 총은 안 써봤어요. 아예 안 써봐가지고. 자, 정리했나? 뭐야 이거. 요게 먹혀봤자 뭐 없잖아. 점령도 안되잖아. 저기는 적군 없음. 야, 여기다. 여기가 핫플레이스구만. 여기도 요 두개가 핫플레이스네. 우리 요거 먹고 내려가야겠다. 추릅추릅 꿀꺽. 여기 먹으러 가야지. 자, 빡센데 갑시다. 우리 형들 점령 끝나가니까. 자 형들 점령 끝나면 자 직결제 알려드릴게요. 자 형들 직결지는 여기입니다. 9시 방향. 9시 방향 직결지. 다들 기갑 자기 것 타고 보병분들 아군 썬더러 타고 모이세요. 자, 우리 빡친 전투 현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다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직결지로. 자, 빡친 데 가자. 재밌게. 자, 직결지 모이세요. 자, 썬더러 타시고 자 기갑 타시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썬더러 챙겨야죠. 내 썬더러 너무 멀어. 아이씨. 야, 태워줘. 어딨어 이거. 형들 도착하면 미니맵 키세요. 어디로 갈지 알려드릴게요. 저 뭐냐, 저 왜 터지냐 비행기. 뭐야 저거. 다들 모였어? 오케이. 자, 형들 모이시고요. 자, 다들 모여주시고. 자, 미니맵 켜세요. M 누르고 미니맵 켜세요. 보병분들은 탱크 없으면 썬더로 타시고. 자, 우리는 지금 얼레이턴 바이오랩을 가는 게 아니고 반우 기록 보관소를 갈 거예요. 보이시죠? 저기 먹히면 벤골초소 먹히고 저기 잘려버리면은 뒤치기 얼레이턴 바이오랩이 뒤치기 당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바이오랩 수비병력들이 호구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벤골초소. 자, 일단 벤골초소까지 오세요. 벤골초소 6시 방향 입구에서 직결하겠습니다. 다들 이동. 자, 길 따라, 계곡길 따라 갈게요. 정면길. 여기 가로질러서 갈 거야. 자, 바로 이동. 벤골초소 6시 방향까지 이동할게요. 자, 다들 따라오세요. 이동. 길이 좀 험하네. 나 혼자 험한 데로 왔나? G 누르면 뭐가 돼요? 올라갈 수 있겠지 뭐. 뭐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올라갈 수 있겠네. 아닌가? 길 좀 잘하시는 분들 앞장서서 인도해줘. 아, 헤드라이트?
자, 아이씨 불얼. 야, 나 낑겼다. 나 밀어줘. 와, 완전 계곡 따라가는 거 보니까 진짜 특작 부대 같지 않아요? 뭐야, 썬더러 박살내 박살내 박살내. 부셔버려. 우리 거 아니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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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우리 거 아니면 부셔버려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진짜 씨. 천천히 가, 천천히. 기차 노래 하지 말고. 가자. 자, 형들 직결제 앞에서 모일 거예요. 자, 직결제 앞에서 모이세요. 지금 바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적병력 되게 많나 보다. 자, 보병들 있다 주변에. 일단 보병들 좀 정리하고 대기 미니맵 보세요. 자, 형들 오더 내려드릴게요. 자, 아이 대기 오더 아직. 자, 빨리 모이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직결자 앞에, 다들 직결자 앞에 모이고. 적 되게 많네. 뭐야, 나 왜 오도 맞아? 장난으로 안 되겠다. 자, 형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알파랑 브라보 썬더러는 여기, 그리고 찰리랑 그리고 델타 썬더러는 요 근처에 놔두고, 기갑분들 바로 들어가세요. 정면으로 들어가, 정면으로. 자, 기갑분들만 정면으로 들어가고, 썬더러 다들, 자, 배치, 퍼져서 배치. 배치하고, 보병분들 내려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기갑분들이 앞에서 몸빵해 좀 사고 끌어주세요. 고,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나 너무 많이 맞았어. 이거 여기서 자리 잡다가 끝나게 생겼다. 자, 바로 이동하세요. 기갑분들만 정면에서 억을 먹어주면서 다 밀어버려. 그리고, 기갑탱크분들은 적탱크 말고도, 그, 외곽, 건물 외곽에 있는 그 포탑부터 부셔주세요. 포탑부터. 자, 바로 썬더를 펼치고. 자, 탱크 들어온다. 조심. 뭐야 저거. 이거 있구나. 오케이. 자, 형들 주변에 메우세요. 메우세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 병력 44대 56이다 우리가 불리하다. 자, 보병분들 내렸으면, 자, C지역이랑 A지역부터 먹을게요. 뭐야, 나 왜 터지기 직전이야 이거. 고쳐야지. 자, 형들 A랑 C지역부터 먹고 아빠갈게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기갑분들 그리고 헤비 어설트분들은 탱크 그리고 포탑부터 부시기로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내 건가? 에이랑 C부터 자 다들 이동. 자 잘 들어요. A지역에 맥스 다수 발견. 자 우리도 맥스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맥스법을 준비하세요. 자 포탑부터 부셔주시고 접다수 접다수 내 위치가 어디지? 아 여기가 아니잖아. 너무 잘못 왔다. 아야 슈발 얘 살릴거야. 나 때리지 말아봐. 겁나 아프네. 아 이 자리는 너무 안좋은데. 어디 썬더로 배치할 데가 없나? 오 짜증나. 오 나 이거 뒤지겠다. 오! 오! 뒤짐. 주발. 아이 썬더로 배치 못하겠다. 난 썬더로 안 탈래. 개 짜증난다. 자 형들 들어갈게요. 아 헤드라이트 때문에 보인다고? 형들 맥스로 변신을 많이 하세요. 맥스로 좋아. 너도 맥스로 가야겠어. 상대편 맥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맥스로 가야돼요. 얘기해봐. 자 최우선 지역은 A입니다. A C를 먹고 버티되 A를 먹어야돼요. 근데 내가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아야 나 맨날 쳐맞아. 아 개짱나네. 어 이 좋대. 와 나 죽는다. 개짱나. 자 썬더러 썬더러 아 왜이리 많아 이거 적썬더러. 어 뭐야 발표 죽었나? 와우 와 저거 세네. 오! 야 여기 막기 힘들.. 뚫기 힘들겠다. 지금 썬더로 배치는 잘해놨는데. 자 일단 형들 시즈전 먹고 버티는 걸로 갈게요. 적병력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뚫기 힘드니까. 자 시지역에 직결 다 올인. 자 시지역은 먹히면 안 돼요. 와씨 옆에서도 겁나 쳐맞네. 데미지 10%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든 밀어야 되는데. 아 근데 우리 인구가 두 배 차이 나네.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서 시간만 버텨주면 돼. 그래 여기서 시간 버티면 우리 얼레이턴 바이오 랩이 저걸 밀고 내려와 줄 거 아니야. 맞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여기서 병력 정리 끝내고 내려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시간만 끌면 돼. 오케이 형들 썬더러 놓쳤네. 형들 썬더러는 꼭 지켜야 돼요. 어이구 미안. 아 팀 유지해봐. 저거 잡으려다가 미안.
적선대로 위치가 안 보이는데. 아, 멀다 멀다. 일단 한번 가볼까? 형들 맥스로 변신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맥스로 다 변신하세요. 상대편 맥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쪽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도 맥스로 맞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침투하는 거는 자 보라색 연기 지금 보세요. 12시 방향으로 들어가서 시즌부터 먹을 거예요. 시즌부터 12시로 들어가세요. 12시로 어떻게든 들어가 봐야지 뭐. 아 막혔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스쿼드 리더분들은 스폰 비콘 꼭 설치하세요. 스폰 비콘 치는 거 이렇게 짱나게. 무슨 때린겨? 주발. 자 형들, 자 시즌 안 먹을게요. 자 전방 12시 방향 기갑 부대 썬더러. 우리 썬더러 부활해가지고 헤비였을 때 전직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갑 부대를 먼저 조지세요. 자 형들, 자 헤비어설 때 전직 많이 해. 엔지니어랑 자 엔지니어 썬더러 지키세요. 썬더러 수리하면서 썬더러 지키면서 헤비어설트로 탱크 박살내. 자 썬더러 수리, 썬더러 수리. 야 들어온다 형들. 썬더러 잡으려고 지금 저 기갑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지키세요. 자 뒤쪽에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지금 사방에 가격 이거 가둬졌어. 썬더러 소리 엔지니어분들 썬더러 소리. 아 썬더러 박살났네. 못 버티네. 아 썬더러 위치 다 들킨다. 우리 병력이 없네. 병력이 바이오랩이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는데. 자 형들 방어라인 구축하세요. 방어라인 구축. 자 부활해가지고 자 알파랑 브라보랑 찰리랑 저 언덕 쪽에서 언덕 쪽을 먼저 보고 오는 걸 먼저 보고 공격해야 돼요. 자 인필트레이트 하지 말고 엔지니어나 헤비 어설트로 전부 전지. 인필트레이션 말고 자 헤비 어설트 엔지니어 그리고 맥스 요걸로만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부대 언덕 먹고 자 탱크 다 박살내세요. 뒤치기 조심하고. 뒤치기 올 거 삘인데. 자 좀 더 라인 벌리겠습니다. 자 델타 브라보 조거 알파. 자 라인 쭉 펼치세요. 쭉 펼쳐. 자 위에서도 온다. 위에서도 온다. 방어 준비. 이거 아 뒤치기 겁나 오네. 형들 썬더러 뒤도 지금 뒤치기 탱커 왔어요. 조심하세요. 아 썬더러 박살냈네. 야 이거 안되겠다. 여기는 그냥 내줘야겠다. 병력이 3배 차이라가지고 이건 버티는게 불가능이네. 큰바위 진지도 먹히는데. 근데 여기를 뺏겨버리면 벤골 초소랑 해가지고 여기가 다 먹혀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버티질 못하네. 인원수가 3배씩 차이가 난다라.
지갑을 보여. 벤골초소에서 방어할게요 형들.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얼레이턴 바이오랩을 적을 몰아낼 때까지 뒤를 봐주는 역할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방어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얼레이턴 바이오랩 뒤치기 안당하게 방어해주면 돼요. 지금 얼레이턴 바이오랩 거의 방어 성공이야. 다 밀었어요. 자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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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점 점령. 와 적맞네. 자 형들 벤골초소만 필사적으로 막으시면 돼요. 자 일단 목표 알려드릴게요. 자 자 알파만. 자 형들 알파 부대 형들은 헤비 어설트 전직해가지고 썬더로만 박살내세요. 썬더로만. 나머지는 A지역 방어. A지역 방어하고 알파만 뒤로 빼가지고 지금 6시 방향에 썬더로만 박살내세요. 근데 가능할까? 병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알파만 빼서 썬더를 잡으러 가세요. 아이고 주력이야 여기가. 인원수가 지금 3배 차이나 2배 차이나요. 2배 이거 못 막아. 근데 버텨줘야 돼. 얼레이턴 바이오랩이 어떻게든 버텨야 된단 말이야. 우린 그냥 죽는 역할이긴 한데 개박살나게 생겼네. 뺏기긴 뺏길 거예요. 버텨주는 역할. 우린 지금 시간 끌어줘야 돼. 어떻게든지. 그렇지. 아씨 죽. 와 인원 3배 차이 난다 이제. 여기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형들 계속 버틸게요. 시간만 끄세요. 원래 있던 바이오랩 그거 안정화될 때까지. 와 근데 바로 죽는다.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를 버티는거예요. 시간만 끄세요. 시간만. 이거 어차피 죽는거야. 죽는건 당연한데 시간 끄는거예요. 시간 끄는거. 농성 농성. 왜 이거 이거 봐. 와 스플래시해 죽네.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제발 여기만 여기만 안 뚫리면 돼요. 지금 여기가 안정화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더 밀릴 것 같다. 버티자. 근데 왜 이래 아프냐 애들이. 올라가더군요. 올라가더. 이제는 내줄 때가 됐나? 크라운은 아 여기를 내주면은 둘 다 날라가는데. 어쩔 수 없지. 와 우리 몇 명이야 지금. 몇 명 안 되네. 이제 아웃피터 한 30명 정도 되려나. 30명
30명으로는 이거를 못 막을 것 같은데. 안정화는 됐네. 자, 형들. 자, 지금 전부 얼레이턴 바이오랩 부활해가지고. 자, 직결제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서 탱크 다 뽑아오세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든 적탱크를 전부 좀 몇 대라도 부셔버려야 될 것 같아. 자, 죽으신 분들 전부 얼레이턴 바이오랩 부활해가지고 11시 방향에 탱크 뽑아오세요, 탱크. 그리고 우리 갤럭시 그거 있잖아, 공중에서 폭격 가능한 거, 그거 우리 지금 북미 유저들 몇 명 있죠, 그거 뽑아가지고 좀 운영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탱크가 밑에서 어떻게든 몸빵해주고 공중에서 발라버려야 될 것 같아. 우리 공중 식스센스님이랑 누구였지? 공중 하여튼 그거 폭격기 뽑을 수 있는 사람 뽑아주세요. 자, 형들 어떻게든 막을게요. 자, 바로 탱크 뽑으러 고. 탱크 뽑으러 가세요. 탱크 뽑으러. 비행기 또는 탱크. 그리고 비행기 사수 모질하면 꼭 채팅으로 말하세요. 버틀 준비하자. 근데 문제는 내가 길을 못 찾아. 형들 이거 어떻게 1층 내려가요? 주발. 길을 모르겠어. 제일 큰 문제야.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3층에서 1층으로. 미치겠네. 나 데리고 가줘. 아이씨, 개짜증나. 내 리스폰 어디서 됐지? 아, 오케이, 오케이. 데리고 가줘, 데리고 가줘. 오케이. 아, 여기? 감사. 자, 리버베이터는 나중에 갈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전투를 하고 1분, 2분 있다가 갈 거예요. 그때 시선 끌렸을 때 뒤늦게 가는 거야. 자, 직결, 직결. 탱크 뽑아서 직결. 적탱크 벌써 왔네. 그렇구. 오케이, 오케이. 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지? 브라보 델타. 자, 브라보랑 델타는 미리 이동해. 자, 브라보랑 델타 위치 알려드릴게요. 브라보 델타는 미리 뒤로 쭉 빠져서 가세요. 그니까 지금 보이는 데서 넘어가지 말고 뒤로 쭉 빠져서 우회 기동해. 나머지는 정면 싸움 시작하고. 자, 브라보 델타는 뒤로 쭉 빠지세요. 뒤로 쭉 빠져서 돌아가. 안 들키게. 나머지는 정면에서 힘싸움해서요. 알파랑 찰리는 힘싸움해주고. 자, 브라보랑 델타만 뒤돌아오세요. 근데 적병력이 꽤 많은 것 같아. 우리랑 같은 생각하는 애들 있는데? 자, 브라보 델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브라보 델타 탱크 뽑아서 빨리 오세요. 뭐해? 브라보 델타가 없나? 있잖아, 10명 되잖아. 아, 미안 미안. 아, 맞네. 지금 공중 병력 뽑았지. 델타 오지 마요. 자, 찰리, 찰리랑 브라보가 일로 와. 찰리랑 브라보. 델타 말고. 델타는 패스. 찰리랑 브라보가 우회 기동하고 알파는 정면 싸움 해주세요. 이거 델타는 지금 비행기 운영하고 있을 거야, 공중 병력.
자, 그리고 공중병력은 공격 지금 가지 마세요. 내가 가라 할 때 가. 착륙해서 기다리고 있어. 자, 지금 비행기 병력들은 가지 말고 착륙해서 기다리세요. 착륙해서 기다려. 우리 기갑이 거의 없다. 뭐지? 자행들 조금씩 올라오세요. 조금씩 올라오세요. 소수 병력이긴 한데 조금씩 올라가서 옆치기 하자. 보인다. 자, 썬더러, 썬더러 1.4. 좋아. 자, 썬더러 점사. 잘한다. 옆치기, 옆치기. 그렇지. 좋아. 좋아. 까비 까비. 좋아 좋아. 자, 보병도. 오케이 오케이. 까비 까비. 전방에 탱크! 탄 없다. 탄 채우고 와야지. 자, 전 탄 채우러 갑니다. 엔지니어분들 수리해 주시고요. 탄 채우는 데가 어디야? 아, 저기구나. 좋아, 우리 감쌌어요. 감쌌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브라보 찰리. 자, 옆치기 해주시고 나머지는 정면에서 밀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정면에서 싸우세요. 정면에서. 자, 우리는 감싸 안으면서 들어갈 거야. 얼레이턴 바이오랩은 지켜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그 비행기분들은 지금 공격하고 있으면 공격하고 안하고 있으면 바로 가지고. 자, 비행기도 움직여주시고 탄 채워야지. 나 탄 좀 채우게 해줘. 오케이, 됐다. 그리고 썬더러 뽑으신 분은 기갑부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엔지니어 변신해가지고 바로 수리해줄 수 있게 지원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보급선도로 좋아. 보급선도로 좋고. 피 없는 탱크들은 뒤로 빠져서 수리하고 오세요. 버티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아, 으아, 으아. 나이스. 뭐냐 저거. 자, 전방에 적보병. 그렇지. 그렇지.
떼야겠고. 어우 씨 좀 오다가 훅 가겠네. 아니야 전투기님들 앞으로 가세요. 방금 말하고 가라고 했어. 명령 대기가 아니지. 아까 가라고 했잖아. 헐 뭐야 이게 무슨 팀킬이여. 격울하게 장난해? 아 나 저 탱크 진짜 아우 터짐. 야 이거 적병력 뭐야. 바이럿도 우리 왜 인구가 모질하지? 뭐 어차피 못먹네 지금. 포기해야겠네. 뭐야 인구가 두배 차이나네. 뭐야 왜 이렇게 된거야? 분명히 우리 병력 많지 않았나? 딴데 갔나? 이거 뺏기겠다. 만약 다른 맵 아니에요. 이건 병신됐는데? 인구가 58%야 여기는. 여긴 48%. 인다르가 병력이 비스무리한데 왜 인구가 없어 보일까? 일단 원래 있던 바이오랩으로 가가지고 수비나 하죠. 수비합시다 형들. 이거 기갑병력으로 못 밀겠네요. 수비합시다 보병으로. 자 원래 있던 바이오랩 부활해가지고 각자 ABC 지역 방어하죠. 자 형들 최우선 목표 C지점. 자 C지점부터 먹겠습니다. 최우선 목표 C지점이에요. 최우선 목표 C지점. C지점 먹고 지금 공항 있는데 있죠. 지금 여기 이쪽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병력들이 치고 들어오거든. 자 맥스로 변신할 수 있으면 맥스 변신하세요. 맥스 다운. 자 이동 이동. 공항 쪽에 점령하러 갑시다. 공항 쪽에. 자 시지역 먹고 공항 쪽으로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좋아 잘한다 우리. 자 엔지니어분들 맥스 소리. 자 엔지니어분들 맥스 소리 하시고 나도 맥스로 가야겠다. 아 맥스 인증을 해버릴까. 팡마 이거 뮤틸레이터인가 뭔가 딱 해가지고 씨. 쌍으로 한번 쫙 갈겨버려? 하, 이거 맥스 뽑는 것도 일인데 이거는. 아 250점이다 너무 비싸. 아 일반 맥스로 해보자. 일단 아직 고민을 좀 해야겠어.
형들 발전기 소리. 자 형들 발전기 나갔대요. 발전기도 소리 해야 됩니다. 발전기도 소리. 야 너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아 이거. 뭐야 죽어 미친 새끼야. 두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 좋아 나를 수리하거라. 무다. 야 저거 뭐냐 저 방어막. 오 사람 형 나 수리해줄 엔지니어 찾아요. 좁대. 아이 죽음. 팀킬 당함. 우씨 맥스 인증은 그거라고요? 맥스 인증 어 임플란트 이거 뭐야. 이거 30초잖아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30초인가? 으이씨 싫어 파이어인더 홀. 어 뭐야 튕겨졌어. 아이 죄송. 우우 괜히 들이댔네. 아 바로 죽어. 무기 미리 써보기 기능이 있다고요? 그런게 어딨어. 왜 내 눈에는 체험해 보기가 안 보이냐? 아 훈련소에 있다고요? 아 뭔가 있나? 맨 아래 아 그럼 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나 그럼 신무기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어떻게 한거야 이거? 아 그렇군. 안되는데? 왜 안되지? 안돼 죽어서 그런가? 왜 안되지? 아 됐다. 이게 신무기죠. 30분 동안 되네. 야 이거 체험시켜줘. 아 뭐야 이건 안돼. 개짜증나. 요구만. 잘 모르겠다. 이게 신무기란 말이지. 파이어 인 더 홀.
자, 맥스 소리, 맥스 소리 엔지니어분들. 탄이는 오질한데 난 100발짜리가 좋은 것 같은데. 난 100발짜리가 더 좋아 보여. 아, 모르겠다. 라이노 말고 이거 한 번 더 써볼게요. 아, 나 진짜 이거 무슨 무기를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힘드네. 이게 일반 유저분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총인데 잘 모르겠단 말이야.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무기가 좋고 한지. 어, 뭐야, 이거. 왜 이리 저기 많아, 이거. 와우. 착살나네. 형들! 일단, CG점 먹는 걸로. CG점, CG점, 형들. C랑 그리고 알파분들은 B로 가고 나머지는 C로 가세요. 일단 두 군데 먹고 버티자. 지금 우리 점령 다 뺏겨가지고 그냥 질 것 같아요. 알파만 B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C로 가세요, 형들.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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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점령부터 먹을게요. 알러드러 점령부터 먹을게요. 점령부터 형들. 사방력이다, 미치겠다. 와, 인구수 두 배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나? 와닿나? 미치게 많구만. 파이어인 거 볼래. 아! 잘못 붙임. 여태 이거 회수 안 돼, 이거? 아, 이거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 팀킬 하겠는데? 아! 제발 좀 비켜봐. 켜봐, 팀킬할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어, 뭐야? 뒤져라! 챙길 지서.
아, 이제 리스폰 안 돼요? 그래, 졌구나! 에이, 어쩔 수 없다. 두 배 차이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겠지, 뭐. 그래, 그래. 아, 아, 나 무기를 잘 모르겠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신무기 한번 그냥 인증 풀어버릴까? 근데 난 100발짜리가 좋은데. 맥스. 맥스는. 그래. 뭐야. 다음 체험판 사용 시간까지 7시간. 아. 이거 한번 열어버리면. 그게 안 되네. 안 되네요. 여기 공중에서 점프돼 있지 않아요? 일단 백. 자, 형들. 지금 여기 공중으로 이동하는 거 있으니까, 자, 지금 3시 방향부터 먹을게요. 저기 제압할게요. 공중에서 날아오는 것부터 어떻게든 잡자. 3시 방향, 3시 방향. 자, 3시 방향에 그 기지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거 거기부터 장악할게요. 체력이 없네. 아우씨. 아니 지금 어차피 시간만 끄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는 밀리는 게 맞는데 위쪽에서 밀어줄 때까지 조금만 시간 벌어주려고. 이미 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자꾸 어디서 맞는다. 안 되나 보다. 제대로 정비해서 안 싸울 거예요. 왜냐? 끝낼 거거든. 끝입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축구 보러 가야지. 튕킬할 거야. 으아, 겁나 많아. 꽥. 총 업글은 있죠. 뭐 데미지 업글 같은 건 아니고. 오케이. 이제 다 이제 주무시러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제는 힘을 발휘할 정도로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는 뭐 끝났지. 아이씨, 개같이 많네. 끝, 끝!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녁에 방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거 보세요. 끝내도록 하죠.
다들 좋은 공부세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끝!